20대, 30대는 어떤 관리들을 주로 해야 됩니까? 큰 어떤 뭐 주름이라든지 그 뭐 뭔가 인상이 달라지는 건 시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0, 30대는 페이스 요가를 해서 얼굴 주름을 관리해라. 몸 근육이 펌핑되면 탄력이 생기듯 얼굴 근육을 탄력 있게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페이스 요가가 있어요. 그러면 페이스 요가 어떻게 하는지 좀 뭔가 궁금해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페이스 요가 방법은 먼저 기본 자세가 있어요. 페이스 요가의 기본 자세. 네. 그거는 일명 제가 오늘 이름을 붙였는데 현영 자세. 현영 자세. 뭐지? 네, 뭔가 S라인. 자세가 제일 좋아. 이렇게 네. 딱 하고 현영 씨의 이 자세를 보시면 네. 자세가 제일 그 좋아. 카메라 그 녹화할 때 표정이에요. 눈을 이렇게 예쁜 척하면서. 있어. 눈은 그거 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뜬다는 거는 이 눈 주위 근육에 이제. 근육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는 거고 입을 살짝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입을 과장되게 옆으로 쭉 벌려주세요. 흉할 텐데. 이렇게. 네, 그렇죠. 약간 벌리면서 위 입술과 아랫 입술을 다 이 이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단 해볼게요. 네네. 이거를 해서 그래서 그렇죠. 현영 씨가 굉장히 스탠다드예요. 되게 잘해요. 시원해. 예, 그러면서 이 손가락으로 턱을 위로 올려주고 눈을 약간 위쪽으로 보는 거죠. 동시에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저 눈을 너무 지켜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잠깐. 이건 어떤 주름에 좋은 거예요? 네, 이 부분이 팔자 주름. 팔자 주름 하는 거죠. 왜 팔자 주름도 가로 주름과 세로 주름을 다 그 팽팽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아래 그 입술을 네. 가능한 뻐근하게 당겨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뻐근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잘못하신 거기 때문에 안으로 이렇게 말아서 그렇죠. 근데 좀 시원해요. 네, 시원하셔야 돼요. 뻐근하게 여기 쫙 뭐가 기가 터진 거 그렇죠. 같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그 약간 불독사 여기가 처지는 부분을 위로 당겨서 동안을 만들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인상을 쓰시면 안 되고요. 네, 현영 씨가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30초 동안 멈췄다가 숨을 이제 들이쉬면서 다시 오셨다가 이걸 세 번 반복하시면 돼요. 진짜 요 코 밑으로 여기 있잖아요. 이 부위가 되게 정말 스트레칭한 것처럼 시원해요. 당겨지는 거.